내어려 읽기도 했었어. 뭐? 아니, 지금 말했다죠. 그래서 도객을 용어가 바로 오가제도, 오가, 오가. 오가가 바로 돼지, 저, 저가. 저가. 걔는 구가라 그러고. 구가? 그런 양가라 그러고. 유천 구가라 그러고. 말은, 뭐는 마가라 그러고. 이게 오가제도입니다. 그것이 대달라 때 그대로 전수가 되고, 할아버지가 그대로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 시대 때 그대로 했는데 초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군8가, 당군9가. 왜냐면은, 봉, 봉한새, 봉가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호, 호랑이 호가도 있고, 또, 응가, 저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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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였었어요.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오고, 이 오가는 고구려 시대 때까지 오부제도로 이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화백제도. 알죠? 신라 시대가 이 왕이 직계를 안 이어지고, 당승시도 왕이 되는 것은 바로 화백제도. 회의를 해서 적임자를 뽑는 거예요. 당장이 지고. 그게 바로 당조선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배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누구를 즉 저기 직계로 안 이어줄 수도 있다는 거. 특출한 사람. 민주적이었다. 네. 한국적인 지금. 그게 민주제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 저 민주제도가 우리 저 오가제도 위에 뭐가 있어요? 오가 위에 삼사 있죠. 삼사. 풍백, 우사, 웅사. 요게 권력 분립이 딱 돼 있었어요. 풍백은 입법부호. 풍백은 입법관이 입법, 입법. 법을 관장,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사는 행정관. 그 다음에 문사, 무료문자인데, 이거는 사법관. 예? 형을 집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이 양가는 가르침을 주는 담당인데, 양가를 관장하는 게 바로 운사입니다. 나쁜 사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제도 위에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권력분립이 딱 돼 있어요. 왕 임금은 감독만, 감독만. 그래서 조언해주고. 왜? 임금 자체가 승인이니까. 나중에는 다 폭군들이 다 임명되는데 우리는 당문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다 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받더잖아요. 감독하고 심승이라고 피해서. 다 연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갸륵 닦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갸륵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갸륵 닦는 할아버지가 이 한자를 읽는 소리가 지방마다 다 달라. 그래서 아 이거는 소리를 정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해서 가림토 38자를 만든 거예요. 체계화시키는 가림토 글자도 다시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거를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정선이라는 거예요. 이 정자가 정밀하다, 정밀. 그 다음에, 고를 선자예요, 고를 선자. 아주, 고르고 고른 거예요. 그게, 기역, 미역, 디귿, 미역, 이렇게 된 거예요. 미역, 기역, 시역, 이렇게. 자, 요거는 구고 있어. 자, 구고 있는 게 다, 기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요거 뭐예요, 요거? 코잖아요, 코. 코가 뭐예요, 코. 원래 뭐라 그랬어요? 요게 지금 개그마 돼갖고 코로 코로 할 뿐이에요. 코를 골다잖아. 골다가 남아있잖아. 코. 코뿔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어져 있다. 자, 단이다 할 때 다 니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에요. 그죠? 말 잘, 의미 자체가 이어져 있다는 소리에요. 니어는 있다. 니어. 위하고 아래가 이어져 있어. 혀도 마찬가지로 위하고 이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것은, 아, 여기 떨어져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떨어지다, 드러내다. 그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따지면. 아,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를 소리 글자로 읽었어. 읽은 거야. 그 다음에, 열은, 열은 이게 다 열자라. 우글퉁글퉁한 건 다 열자라, 이렇게. 그러다, 부르다, 몰다, 열자가 다 들어가야 돼. 움직이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미음은 뭐겠어요? 미음은 바로 뭐예요? 머리잖아, 머리. 뭉쳐져 있잖아.
뭉침은 뭉침. 따뜻하게 뭉친 거야. 비어 뭐예요? 비어가 뭉치게 뭉치는데 버려져 있어. 버려져 있는 거야. 비어비란 말 자체도 이제 요게 방문조수 시대 때는 요거 말고 요게 있어. 아래위로 버려져 있어. 요렇게 글자도 있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집이죠. 집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집. 지금은 집이라 발음하잖아요. 근데 당조선 시대 때 이게 있어. 요 글자가 있어요. 요 성형자잖아요. 요 시어서, 요 성음 시어입니다. 유성음 시어 발음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 지, 요걸 피해요. 지, 때, 지. 요게 요렇게 이제, 무슨 음악 됩니다. 굳어지고, 칩니다.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동조선 시대 이미 요거를 집 모양을 뽑아가지고 딱 축약을 해. 아주 생략할 거 생략해버리고 글자를 만들어버립니다. 요런 글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칩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상용자에서 소리가 좀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맞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렇고. 자, 히어스 나가시죠. 쓰는 모양이니까. 대표적으로 사람. 쉬시죠. 그 다음에 영어 통문 모양. 발음 자체도 혀 모양이 자연에 다 있어, 그냥. 자연에 있는 거에, 그걸 사람이 발음할 때,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니. 자연에 다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지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합자가, 글자가 합해져. 지어. 시어 뒤에 지붕을 만듭니다. 그게 지붕. 발음이 직접. 그 다음에, 치어서 격어 만든 거예요. 요거 해, 해 모양이니까, 원래 해놓은 해가 축약된 거예요. 강한, 그새, 격음이라고 그러고, 요, 요런 경우는 요거는 격음이라고 그래요. 단단한 모양. 요거는 센 모양. 그래서, 이 치엇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치엇은 이렇게 쓰고, 요거는 치엇을, 치엇, 치엇. 그 다음에, 디귿인데, 만약 이렇게 쓰면 상디릿이 되고, 안에 이렇게 넣으면 그냥 티릿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38자인데, 모음이 이제 11자고, 17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세종대왕이 어디서 본 것 같아, 분명히. 윤도선을 봤든지, 옛날 기록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든 걸로, 새로 만든 걸로, 신제라고, 새로 만든 걸로 나오는데, 아까, 김시석 선생이 쓴 책이 있어요. 진신록 축이라고 했는데, 진신록은 신라시대 때 박재상 선생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책을 정리한 책이에요. 15권인데, 원래. 그걸 이제 진신록이라고 해. 거기 안에 15권이 있어요. 부도지도 그 하나인데, 진신록 축에서 세종대왕이 포민정음을 진신록에서 취했다. 취했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다시 지금 체계화시켰다. 이 소리예요. 똑같아요, 몸은. 자음도 요것만 들었다. 그러네요. 히읗이 없어. 당조선 시대 때. 그 다음에 비어 모양이 달라. 그 다음에 요게 생겼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거는 자, 요거는 있다니까? 요거를 개그말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당구조선 시대 때는 요 히읗을 몰라 했을까, 이게? 그게 바로 요겁니다. X, X 바로. 영어 즉 발음이 X로 발음 나는 경우 있어요, 그죠? X로 발음. 자, 불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불을 켜다 할 때, 불을 켜라! 그, 켜라가, 어떻게, 개그만 더 써야 되면, 불을 켜라 되고, 사투리가 되면, 불을 쓰라! 기억, 기억과 시어시 왔다고 해. 어디다가, 이유가 제대로 발음하느냐, 에 따라서, 발음이 왔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시어 발음을 대신한 소리다. 참, 이렇게 다 발음했어요.
요 비협은 요 바람이 이렇게 요 바람도 있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불을 쓰는 사투리 아니야? 아래 위로. 아니네 그. 불을 쓰라고 할머니들. 참도 표정을 지시죠. 이거는 불 쓰라 이래. 이거는 목구멍은 목구멍인데 유승은 기억이 기억 소리인데 유승은 기억. 형아한테 형아한테 이거는 좌우로는 우리는 안 나타나는데요. 필리핀어에는 좌우로 나타나요. 좌우에서 응아로 나와. 형아라는 바람이 앞에 좌우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쓰죠 지금. 옛날에도 안 쓰는데 왜 바람막이 좀 불안한 뿐입니다. 요 세 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선생님들 자 똑같아요. 이 강의를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글자에 대해서 제가 원래 강의를 했었어요. 대안은 이제 이야기하고 다시 술을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이. 자, 대안은 위에 뭐죠? 고려잖아요. 고려. 자, 고려 국토는 어떻게 생겼어요? 왕건이 고려를 했잖아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줄어들어갖고 고려인데 원래는 가우리. 고구려가 원래 가우리란 뜻이에요. 가우가 뭐예요? 가우가 바로 가운데. 우리는 땅을 이야기. 자, 가운데 땅이란 뜻인데 고구려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고구려는 하늘님의 태양이 비치는 빛이며 밝고 밝은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고구려. 고구려 위에, 고구려 위에 자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송대포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 이제 저는 사국시대라 그래요. 사국시대. 와, 삼국시대는 100년도 안 돼. 사국시대는 520년 동안, 560년 동안 사국시대예요. 고구려는 고수몽이 세웠죠. 다 하잖아요. 고수몽은 누구 아들? 해무수 아들. 그리고 원래 해무수가 또 두 분이에요. 아버지가 해무수이고 고조 할배도 해무수.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해무수가 원래 시조 해무수를 북부의 시조라고 해요. 북부의 해무수. 여기 서기 전 239년 4월 8일 초판이죠. 해무수 씨. 그러니까 나를 시작하네. 자, 이렇게 나와요. 고구려 고수몽 생일이 5월 5일. 서기전 79년. 서기전 79년. 5월 5일이 다음 날이죠. 칠천왕 생신도 5월 5일. 자, 고수몽은 바로 해무수에 또 여기 해무수가 있어요. 요거를 또는 고모수라고 해요. 왜? 해시가 바로 고시. 해시와 고시가 어떻게 연결가 되냐면은 원래는 유 있을 유자. 이 유자가 아까 유인식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 후손이 고시가 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이 고모수가 해모수가 해시로 갔고 왜 해는 높이 떠 있잖아요. 높은 것 같아요. 고나 해나 똑같아. 아까 하늘에 태양이 높이 떠가고 비춘다 이야기 했잖아. 그 해시가 고수몽도 해수몽이라고 하고 고수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신라는 박혁거세라잖아요. 박혁거세. 혁거세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 있는데, 이 박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박씨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나만 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박이 바로 단자입니다. 단자에서 음을 딴 거예요. 배달라로 강조선의 왕족 계통의 성실함.
그것이 엄마가 파소, 아버지는 바반달.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데 나와요. 아버지가 있어요. 박씨야. 당조선 시대 때도 박씨가 있었다. 자, 그러면은 박씨의 것이 엄마가 파소인데 박씨도 박씨였어? 자, 그 파소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나. 자, 해모수가 있잖아요. 해모수. 아들이 있어, 그 다음에 고진이 있고, 고모수가 있고, 이들 해모수가 있고, 고주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부의 왕이 바뀌어.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해부르가 나와. 동부의 왕, 해부르 나와요. 해부르 들어갔죠? 자, 서기전 86년이에요. 년에 동부여로 제후로 쫓겨내. 왜? 왜 그랬냐? 당문조선 제 마지막 당문이 고열과 당문이 있어요. 47대. 요 후손 중에 고두막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두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한자는 징기스칸한테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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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는 천자라는 뜻이에요. 천자. 천자 뜻이에요. 이 천자가 성격을 하면은 이제 정신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당문이 돼, 나중에. 누구를 쫓아내고, 해부를 동부여로 빌림으로 쫓아내고, 저기를 북부여 정신왕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이 고도막한의 딸이, 아들이 고무서라고 있어. 이름이 비슷한데, 고무서라, 이분은 아들이 없어. 딸만 셋이 있어. 큰 딸, 작은 딸, 막내 딸. 요 둘째 딸이 서순호예요. 서순호가 누구냐면은 고수몽의 둘째고. 고수몽이 아버지가 해모수, 고모수인데 해모수가 옥저의 천자, 저기 제후였어요.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붙다가 유아군이로 유아를 만났어요. 유아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난 아들이 고수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고모수가 유아가 아버지한테 이랬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 해모수하고 유아군의 아버지하고 술을 마시면서 대기라는 게 나와요. 김수왕 그 신화에 나오는데 배로 변하고 막 하늘을 날고 이런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구의 시옥을 시공을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나오는데 해모수가 남겨두고 복귀를 해요. 잃어봐야 되니까. 그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야기하지. 중앙으로 갔으니까. 응으로 또 올라가요. 이 해모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글을 이끌고, 낮에는 이렇게 하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는 지방 순시하다가 중앙으로 복귀한다는 뜻이야. 지방에 있다, 서구단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장녀는 누구냐, 이게 장녀가. 장녀가 바로 파수입니다. 파수. 이 파수가 바로 박해꽃의 엄마예요. 응? 그럼 신랑은 누구냐? 신랑. 신랑이 박씨가 그랬잖아. 신랑이 바로 그서간입니다. 박의 것에 그서간. 그서간은 바로 아버지 지책을 따른 거예요. 자, 그서간이 뭐냐면은 그갈겠자, 살겠자, 서쪽 간 천자. 그서간이 서쪽 지역을 방해하는 천자예요. 제후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기전, 이때가 서기전 86년경이니까 한나라 있죠. 유방의 시장 한나라. 나중에 유비가 나오고 그러지만은 한나라로 진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전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파소가 다시 궁으로 되돌아와요. 서쪽에 있다가 북부여 수도가 삼촌이니까 동쪽으로 온다고. 그런데 아직 고무수는 태자야, 태자. 왕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아직 공주도 아니고 그죠? 태자의 딸이니까. 그래서 제실로 나와요. 제실. 왕실에 제실. 왕보다 높은 지위에요. 제왕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기록에는 고두막 천왕이 나와. 천왕. 본 임금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제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신조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거스관이다. 그래서 박일 것이가 거스관에 직책을 해서 박일 거스관이라 그러고 그 밑에 또 마딘간 뭐 가짜 쓰잖아요. 요 근자 가짜가 바로 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북부에가 바로 천왕의 나라고 박일 것이는 천자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태왕이라 했습니까? 천왕이 되고 신라와 백제는 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국격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큰 형이고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많이 보살펴 주잖아요. 일본 외가 침략을 수백 번 했으니까. 그래서 박일 것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실제 땅은 안 나와요. 그러면 온조누구의 백제 시험사는 온조는 고수농의 아들입니다. 고수농 아들이에요. 나이를 따지 보면 고수농의 아들이다. 비련한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원래 소순의 남편의 아들이다. 원래 남편의 아들. 우태라고 있는데 소순은 고수농보다 아홉 살이 많아. 고수농이 동부에 있다가 북부에 와가지고 조본 쪽으로 와서 소순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북부의 수도가 졸본이기 때문에 고무수가 수도를 졸본으로 옮겼어. 그래서 졸본부예라고 합니다. 고수몽이 세운 원래 장수가 졸본이, 그래서 졸본부예 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전 37년에 고구려를 국토를 바꾸면 계속 졸본이 수도야. 그런데 삼촌으로 옮겨. 그 다음에 유리왕이 국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지방 국내 보세요. 국내 국내를 집안이라 그랬어. 집안. 중국에 지방현 있잖아요. 지방. 지방이라 지방. 내 집. 내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 집. 이 수도예요. 수도.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국자가 아까 천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나라.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그냥 집이라 이야기해 볼 거예요. 국내에서 내 도와주고 온조는 고수몽의 아들로서 어떻게 되냐면 역사책만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한단국이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단국이에 이 스토리가 꼭 자세하게 나와요. 고수몽이 서기전 59년에 그때 이미 21살이에요. 그 삼국사기가 달라요. 삼국사기는 오래 그때 이미 20살을 해놓고 40살 때 죽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46살 때 고구려를 세운 거죠. 20년 차이가 있어요. 동부에서 유리왕자를 두고 예시부인도 두고 첫째 부인 예시부인 두고 그때 동부의 사람들이 고수몽을 많이 괴롭혔어요. 너무 이분이 특출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빨리 피신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이마리 협보가 데리고 의형제입니다. 데리고 졸본으로 온 거예요. 졸본에 오니까 또 무거운 무고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칠형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겁니다. 거기에 제천문도 있어요. 하늘에 명시한 그 지난 땅을 회복하고 사만이 잘 다스려지고 뭐 이런 충분히 있어. 나중에 완전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보면 담을 금방이 나고 그래서 고수몽이 연호를 담으로 세기전 26년 그 다음에 가야는 누구예요? 가야까지 듣고 그렇죠. 가야는 뭐냐면은 가야 시조가 김수로 왕이 알죠? 또 있어요. 그죠? 여러 명 있어요. 육가야 하잖아요. 대가야도 있고 소가야 하만의 소가야에 지역에 글자가 후기도 나오는데 이 김씨는 바로 흉노족 왕입니다. 왕. 흉노는 바로 병문조선의 한 부족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게 나중에 서방으로 가서 훈족이 되면서 빡빡한 거예요. 지금 헝가리로 남아있고 또 북쪽으로 가는 건 핀란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창녕가야가 나중에 또 출연해요. 대가야에서 아마 불파된거죠. 그 전에 가야는 바로 흉노족이 그래서
저기 몽골에, 몽골에, 몽골 지역이 원래 지금 몽골 되기 전에 서기 전 5, 6세기 금부터 금도족이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몽골 지역에는 김씨가 많습니다. 몽골 서쪽에 알타이 산이 있어요. 알타이라는 말 자체가 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해 시대 때, 고구려 발해 시대 때 돌굴족이 이 세력을 펼치거든. 그때 몽골 지역까지 다 다스리다가 서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터키입니다. 돌굴족, 터키. 터키에서는 우리 역사를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국은 예, 한국은 형제국이다. 예,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멍청하게 있었지. 모르죠. 시간이 자,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네. 잠시 답기하고 이걸 일본에 이세신궁 아, 그걸 잠깐 이세신궁이 네, 일본에 간 건 아니고 이세신궁을 소장 문헌이 있어요. 이세신궁에 문헌이 있는데 뭐냐면 청문이야, 청문. 그 청문을 제가 2000년도에 한국어 해석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걸 한 200 번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일본말인가? 한국말인가? 헷갈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한국말. 그 옆에 가나로 일본말이 적혀 있어요. 자, 일본말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정은 좌우 몸으로 이렇게 옆으로 서야 돼. 세로도 된 것도 있긴 있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 분명히 오미가 유하고 이렇게 읽히는데 일본말에는 오미가 육개 육개 왜 글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육개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마두리돌이 이렇게 나와요. 하마두리돌인데 일본말로는 하마쩌찌돌이 쩌찌돌이 이렇게 나와요. 일본말 읽으면 무슨 말 도저히 몰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해석 못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말로 해야 돼요. 하마두디돌이 이렇게 돼요. 두디돌이. 돌이가 뭐예요? 돌이. 돌이가 네, 네,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라시대 때 진안을 세운 소시의 소시가 진안을 세웠어요. 아까 승진 200년에 그 후손의 소골돌이가 소골돌이 소골돌이를 소골공이라 그래요. 우두머리란 뜻이야. 우두머리란 뜻이야. 우두머리 짓다리 우두머리 돌이야. 소골공이라고 하고 소골공 소골돌이라고 해요. 두디는 뭐냐면 바로 두지라 두지. 구경하면 두지고 두지야 두지. 두지가 뭐냐면 당군 조선 시대 때 두지주가 있어요. 두지주에 애업이 있어요. 애업. 두지주에 애업이 있어요. 두지주의 수도가 애업이라 가지고. 옛자가 이 물과 바로 물하고 관계된 거예요. 바닷가. 두지주 애업의 추단 소시보리가 발랄을 일으켰다. 한남국이. 그래서 참수를 시켰어. 그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 우수국이 돼. 우수가 뭐래요? 소머리. 소시머리. 사이시여. 소시머리는. 쇠머리, 소머리. 우두, 우수. 우두천왕이 있어요. 우두천왕이 이렇게 있어. 일본에 실제 말하자. 왜? 우수국이 됐다는데,
우수국이 나중에 흘러흘러가고 춘천까지 와요. 춘천에서 또 대사건이 일어나요. 그 우수국의 천자 제후가 일본 땅으로 가서 나라를 평정하고 거기서 있는데 일본의 신무란 만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무 천황이에요. 그게 서기 전 60년 그때 반란이 있어갖고 반란 지라고 하러 간 사람이 신무 왕의 큰형. 그 양반이 원래 제후고 제후의 무리야. 막내 동생이에요. 일본 시조가 되게 왜 시조? 일본이란 말고 왜? 왜 시조가 신무 왕이고 쭉쭉 내려오다가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세력이 정권을 잡고서 일본이라는 겁니다. 서기 720년이네. 아, 670년인가? 그때. 두 뒤 돌리는 바로 장군 조선 시대 때 동쪽 지역이야. 어디? 두만강 유역이야. 거기가 두지 주야. 이게 또 두지가 이거예요. 이상하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두지, 두지. 두지, 두지랍니까? 두지. 두지. 두지가 뭐예요? 만주는 콩하고 관련돼 있어요. 혹시 저장? 그렇죠. 두지. 두지잖아요. 네. 이거 두지 뭐예요, 두지? 다리 있고 두지죠, 두지. 혹시 저장 찾고. 네. 그거 두지라고 하잖아요. 뒤지라도 하고. 두지를. 이 콩을 저장하는 그릇이라 따져보면, 거기에 콩이 많이 났던 거예요. 만주지역이 원래 콩 명산지예요. 그 두지 중에 애업이 소머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군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한 5, 60년밖에 안 걸렸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욕심이 있었던 말이지.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파견을 해요. 외숙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참수시켜요. 그 후손들이 일본이 이제 외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반역 세력들이라 원래는 이 피가 반역 세력이고 중국도 반역 세력이에요.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반역 세력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다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남북을 타협이 하려면은 강력한 선이 필요해요. 선 강력. 아 그걸 이기려면은 선이 강해야 돼요. 그죠? 다른 한 개가 그 정책이야. 요 임금이 전쟁 왕이라 이거를 진압하려면 군사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군 할배가 피신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국력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한대. 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머리가 작아가지고 착착 되면서 전쟁이 안 생기고 그냥 감독만 하고 있었어요. 즉 천자로 인정해 준 거야. 천자로. 그래서 중국은 천자의 역사가 그대로 쭉 이어져요. 하은주도 천자라 그래. 왕은. 그러면 천자는 지방 제후인데 왕이야. 그냥 천하 왕이니까 그냥 왕이에요. 근데 배달할 때는 제라 그래. 황제, 제, 형제는 그 다음에 영제, 신농, 제. 나중에는 하은주는 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황제로 성격이 돼. 언제? 바로 한나라가 유방의 신은 한나라 때. 이 왕이 천자거든요. 춘추 전국시대 때 나도 천자 한게 전국시대다. 나도 왕이 되기야. 주나라 왕만 왕이 아니고 나도 왕이 되기 소리가 나도 천자란 소리요. 그런데 황제로 뽑힌 때가 바로 황제. 진시황이 나는 시황제다 그랬잖아요. 황제라 그랬잖아요. 응? 그때까지만 그냥 천자인데 한달 때 와고 천자를 황제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왕을 두요. 밑에다가 군을 두고. 뭐의 역사가 있어요. 원래는 천자는 황제가 아니고 그냥 지방 제후국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단국에 보시면 시우천왕이 나와요. 시우천왕은 151살을 사신 분인데 배달할 때 황제현원하고 전쟁을 한 사람이요. 황제현원이 바다를 일으키니까 지우천왕이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지우천왕을 천왕이라 해야지. 천왕 또는 천황. 왕이나 황은
같은 뜻이. 황은 왕중의 왕이라는 뜻이고, 대왕, 왕중의 왕이라는 뜻이고, 왕은 일반 왕을 이야기하는데, 치우천왕이라든지, 천왕이라든지, 당군천왕, 당군도 천왕이에요. 밑에 왕을 비왕을 두었어. 그런데, 천자라 하면은, 지방 제후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왕발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왕은 그냥 천자를 해도 돼. 그냥 천자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 당군이나 한웅이나 또 한인은 천왕 천자입니다. 한인 천재, 한웅 천왕, 당군 천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3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당군 할배도 온 인물이 되기 때문에 천왕 또는 천자라 합니다. 그 첫번째서 지금 그렇죠. 네. 사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지금 해볼게요. 그 근거 천재라는 기록이 당군왕검을 천재라는 기록이 고득자인 한당국에 그대로 나옵니다. 태자부가 바로 천재자입니다. 천자가 아니고 천재자. 천재자. 천재하고는 하늘 땅 차이에요. 천재자는 천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천재는 그냥 자작이라 개쓰이고, 그래서 보조공도 천재자. 당군의 아들이니까. 보조공도 천재자입니다. 그, 광대토왕비에 나와요. 황천에.